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의 대로변에서 함블럭 뒤에 위치한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우선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30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부중장역까지는 390m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한 곳입니다.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분께서 2019년 11월에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 등 12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한 물건인데 주인분의 사정으로 급매물로 진행하는 물건으로 오늘 건물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에피소드가 참 많은 건물이에요. 최초 2012년 신축일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주인 세대 의사분이 거주를 하셨는데 또 의사분께서 매입을 한 물건인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주인이 바뀐 물건으로 에피소드가 참 많았던 그런 물건이에요. 이 물건 역시 작년 2월달 그러니까 1년 8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는 건물인데요. 재촬영을 하게 나오는 계기가 가격 때문입니다. 최초 그때 당시에는 15억에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로 14억에 가격을 내리셨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또 거기에서 1억 5천을 더 다운해서 12억 5천에 지금 현재 내놓았습니다. 매매했던 당시에 2019년 11월 달에 11억 5천에 매입을 하고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면 12억 2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12억 5천에서 또 추가로 줄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빨간색 벽돌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2012년인데요. 2012년 약 9년 정도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 도로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북도로 8m 통과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더라도 한 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8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과 근린 생활 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주인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우선 주차장 쪽에 먼저 살펴봐드리면 오늘 건물과 골목길 중간에는 경계석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텍스 시공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컨 실외기들도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차오름 테크라고 계기로 근린생활시설, 원룸형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는 굉장히 넓은 이렇게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건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의 철두철미한 관리로 복도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층 전체 4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2가구로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동일합니다. 2층과 동일하게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그리고 쓰리룸 2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쓰리룸, 각 층마다 쓰리룸 2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쓰리룸도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싸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내려갈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층입니다. 4층은 원룸 1가구와 투룸 1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세대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아주 좋습니다. 주인세대 얼마 전 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나가고 지금 현재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인세대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매매 상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그때 당시 이렇게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칠은 한번 더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 또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세입자분이든 거주하실 분이든 전기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바로 남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가 바로 앞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남대구 세무서 바로 옆이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대명역까지는 도보 3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상가 건물, 큰 건물 하나 있죠. 여기 바로 지나면은 또 서부중장역입니다. 서부중장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층이 또 여기 대명동이라든지 송현동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고 거주를 하는 곳으로 공실 걱정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와 원룸 2가구, 투룸 3가구, 3룸 4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96.5제곱미터, 구단위로 89.69평, 건물 연면적 523.29제곱미터, 구단위로 158.29평, 사용승인 2012년 5월 1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4억 4천, 보증금 6억 8,800, 인수금액 1억 2,200, 월수익 299만원에 은행이자 2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8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인수가가 1억 2,2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전세로 놓을 시 그렇고요. 예를 들어 주인세대 월세로 놓을 시에는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께서 지금 급매물로 진행하는 만큼 빠르게 매매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빠르게 나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